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이오맘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이 많은 이곳이 어디냐고요? 이곳은 위정부 상곡동에 있는 예푸른 농장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예쁘죠? 예푸른. 이 예푸른 농장에 가을꽃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꽃 구경을 왔어요. 어떤 꽃이 있을까요? 이게 보이는 이 꽃들이 다 국화래요. 국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꽃은 아스타예요. 요꽃송이 보세요. 정말 탐스럽고 예쁘죠? 꽃잎도 어쩜 이렇게 소복하죠? 아직 피지도 않은 꽃멍오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다 피고 나면 정말 굉장하답니다. 이 아스타의 꽃말은 추억, 그리고 신뢰라고 합니다. 국화과이고요. 또 여러 해 사리입니다. 이 아스타의 개화 시기는 7월에서 9월이고요. 또 늦게까지는 10월달까지도 핀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쁘죠? 아스타의 고향은 북아메리카이고요. 이 아스타의 종류가 굉장합니다. 천여종이나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는 요 보라색하고 핑크색이 있고요. 흰색은 저는 못본것 같아요. 요건 핑크색이에요. 지금 여기 요 포트에는 핑크색하고 보라색을 이렇게 같이 심어놨답니다. 실제로 보면 이 투톤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제가 영상에 담은 요 색깔은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네요. 실제로 보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여기 이렇게 핑크색 보이시죠? 정말 예쁩니다. 저기 있는 안핀 몽우리까지 다 피고 나면 어마어마할 것 같죠? 몽실몽실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 그냥 저절로 힐링이 되네요. 요거는 보라색. 요건 보라색이에요. 국화꽃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화는 노란색밖에 없거든요. 흰색도 있네요. 노란색, 흰색. 근데 오늘 여기 예푸른에 와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국화가 컬러도 다양하고 또꽃 사이즈도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지금 요 보이는 요 아이들은 소국이라고 합니다. 알이 굉장히 작아요. 요거는 활짝 피면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피기 전에는 완전히 오렌지색이었다가 이렇게 빵 터지고 나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꽃송이도 어쩜 이렇게 많아요. 이 아이들이 다 피고 나면 굉장할 것 같아요. 귀여워. 너무 귀엽죠? 노란색 국화. 기존의 노란색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얘는. 저렇게 개나리색. 진한 개나리색. 이거 진짜 피고 나면 이거 필 때쯤 한번더 와서 봐야 되겠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예쁘다. 와. 정말 예쁘죠? 요 아이도 국화 맞아요. 국화예요. 저는 요 아이 보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별 같지 않나요? 별처럼 보여서 꽃별이라고. 제가 요 아이를 꽃별이라고 부릅니다. 저 가운데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입장이 빵빵 터지고 있네요. 귀여워.
아, 정말 귀여워. 그냥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요즘에 이 국화가 신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이즈는 이렇게 알이 작은 소국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큰 거보다 작은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큰 거보다 소국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노란색 국화도 있고요. 요것도 소국인 듯 합니다. 알이 작은 노란색 국화. 와, 이거는 핑크색 국화네요. 아우, 정말 예쁩니다. 그죠? 아, 이렇게 몽실몽실.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아, 덜 폈을 때도 이쁜데 이렇게 활짝 펴도 예쁘네요. 그쵸? 요거는 와인색 국화예요. 요 와인색은 꽃봉오리가 좀더 크죠? 요거는 그렇다고 대국은 아니고 소국도 아니고 중간 사이즈 같아요. 중간 사이즈 소국 아니 중국. 중국 사이즈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국화를 이렇게 동그랗게 가꿀 수가 있죠?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키울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 이건 좀더 피었네요. 와인색 국화 하나 들여놓고 싶어요. 근데 들여놓을 곳이 없으니까 갖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이건 좀더 많이 피었죠? 아, 와인색 진짜 정말 매력 있네요. 너무 갖고 싶습니다. 이제 음악과 함께 해볼까요?